17살 때부터 꿈꾸던 그 꿈은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. 가수로서의 데뷔, 그리고 솔로 무대로서의 데뷔. 그런 꿈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터치앤스케치라는 곡은 제가 이제 캔버스라는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곡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. 내가 화가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터치앤스케치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. 사실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썼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다행히 제 곡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 자체로 따뜻했고 충분히 아름다웠어.
나는 요즘이라는 곡이고요. 이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한 그런 슬픔을 담은 R&B 발라드 곡인데 팬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레오표 발라드들이 있어요. 뭐 차가운 밤에 로맨스는 끝났다, 할 말 뭐 이런 곡들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R&B 발라드 곡을 넣어봤습니다.